샐러드에다가 요새 봄나물이니까. 한 끼 식사 속 영양과 성분을 먼저 따진다고 합니다.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가득한 오늘의 식사. 섬유질 많은 초록 잎채소 그리고 현미밥 이렇게 보통 기본으로 이렇게 먹어요. 피부염 뭐 이렇게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다 고기 때문에 오는 거래요. 다 2주 만에 5kg가 빠지면서 몸이 굉장히 회복이 빠르더라고요. 2kg 감량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어머니를 따라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개선된 지은 씨도 약 8kg을 감량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됐다고 말하는데요. 다이어트를 통해 여러 질환을 극복해낸 유현욱 씨와 가족들. 건강과 체중 감량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죠. 다만 쌀보다 글리세믹 지수가 낮은 현미를 고지방이지만 불포화 지방산이나 식이섬유가 높은 음식들로 대체해 섭취하는 거죠. 이러한 음식들이 혈중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중성지방이 체지방으로 쌓이는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육류와 가공식품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신선하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로 채우는 제철 건강식단. 다이어트의 기본이 아닐까요?